뭐 날도 추운데 저게 참 환기하기가 힘듭니다. 이 미세먼지랑 황사 때문에.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참 정말, 뭐랄까, 환기라고 하는 게 창문을 열고 새공기를 받아들이는 네,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창문을 열면 무조건 좋은 거였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창문을 여는 게안 여느니만 못한 그런 일상을 살아가게 네, 되었죠. 그게 갑자기 이렇게 된것 이게 같아. 다 미세먼지 때문인데, 이 미세먼지란 말이 옛날에 있던 말도 아니었는데 예. 참 그렇죠. 그냥 미세먼지가 영어로는 파인 더스트. 파인 더스트. 네, 파인 더스트.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울트라 파인 더스트. 우리가 그때 궁금해서 찾아봤었어요, 아, 그때. 울트라 파인 더스트예요. 그러니까 네. 초미세먼지는 네, 초미세먼지. 그렇더라고요. 초미세먼지는 신체 밖으로 배출이 안 된대요, 아예. 네, 그렇죠. 그런 거죠. 같이 사는 거죠, 그냥. 네, 그냥 예. 가족과 하하. 같은 애들이죠. 예. 예. 하하. 그렇습니다. 뭐 인간은 외롭지 않네요. 예, 그렇죠. 온갖 뭐 박테리아와 네, 기생충과 뭐 진드기 뭐 이런 게 세균과 네, 미세먼지까지 이제 데리고 예. 사니까. 네, 어쨌든 오늘 최피디님이 또 새로운 정보를 저희한테 하나 주셨는데, 충격적이었어요. 아, 뭐 이게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아셨을 수도 아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지금 보면 여기, 저도 이제 미세먼지 앱을 여기다 받아놓고 있겠네요.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황색이잖아요. 이러면은 여기 초미세먼지가 지금 나쁨으로 돼 있어요. 아. 아주 좋으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에서부터 약간 녹색, 뭐, 누렇게 네. 뜨는구나, 애들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빨갛게. 빨갛게까지 간 다음에 그거보다 더한 좀 애가 방독면을 쓰고 까만색으로 변해요. 이러면 아, 밖에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라는 마세요. 거거든요. 근데 여긴 한 여기 색깔이 한 8단계인데, 근데 남산타워에서 이제 저 엔타워에서 밤에 조명 쏘잖아요. 그, 이렇게 빨갛게도 나올 때 있고 노랗게도 나올 때 있고. 그쵸? 근데 그 조명이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답니다. 저는 나 이거, 맨날 바뀌는 줄 알았는데 그냥 랜덤인 줄 알았지, 그냥 당연히. 파랗다 빨갛다 예. 이렇게 저 무슨 조명 장치처럼 그쵸,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줄 그랬는데 알았는데, 아닌 그래서 어. 4단계인가요, 4단계? 아주 모르겠어. 좋은 날에는 파랗고, 그 다음에는 녹색, 그리고는 뭐 노랗고, 빨갛게지 안 좀. 좋으면 빨갛고, 예.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서울의 미세먼지 상황을 엔타워가 보여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 네, 엔타워가 집에서 보이시는 분들은 엔타워를 보시면서 지금 서울 시내 대기질이 어떤지 확인하시고요. 어우, 좋다, 네, 그거. 외출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산 그 근처 외출하셔갖고 빨간 불빛 나오는 거 보면서 아 너무 예쁘다 이러시면 안안 된다는 된다,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빨간 불이 나왔으면 일단 그 근처에 가시면 안안 된다는 된 거지. 얘기예요. 네, 거기 가서 파란 불을 즐기시고요. 네, 외출하실 때 남산타워가 보이는 곳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참고하시는 그런 걸로. 것좀 많았으면 네, 좋겠네요. 좋은 정보 예. 재밌네요, 진짜 이거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미세먼지와 남산타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네, 뭐 겨울이라 환기가 이게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근데 또 이렇게 좀 맘처럼 또잘안잘 되죠. 안 돼요. 미세먼지 때문에도 예, 그렇고 추워서도 안 추워서도 되고. 안 네, 되고. 그렇지만 이렇게 경보를 딱 보면서 예. 파란 불이 딱 떴다 바로 이러면 과감하게 바로 열어 예. 제끼고 환기 열심히 하시고. 한 10분 정도 환기하면 된답니다. 예, 그래야 집안에 저기 그 겨울에 꽁꽁 닫아놓고 살면은 저기 병 걸려. 예, 그 거기 막또 안에 막 곰팡이 쓸고 곰팡이 막 쓸 많이 이래요. 맞아. 막 너무 오래 그렇게 해놓고 이러면은. 그 제가 반지하방에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그 아. 겨울에 창문 열면은 어떻게 되는지 큰일 정말. 예. 하여튼 여러분들, 네, 환기 잘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십시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텔레 C9 FSR입니다. 161만 9천원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비싸네요. 가지고 있는데, 사운드 기조는 약간 예상이 안 돼요. 1펜에 텔레 C9에 신라인 거기다가 FSR이거든요. 팩토리 스페셜 런 런입니다. 전장 98cm, 46mm 두께, 74mm 10플랫 뒷둘레 가지고 있고요. 바디가 애쉬예요. 애쉬에 원피스 메이플 C쉐입 넥, 그리고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요.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 머신에 대해 42mm 신세틱 본너, 그리고 역시 1펜답게 7.25인치 183mm 지판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21 빈티지 스타일 프렛에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팬더 험버킹 픽업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와이드 레인지. 네, 원볼리 원톤, 네, 3 픽업 셀렉터, 6세들 스탠다드 스트링 스루바디, 텔레 블락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70년대 자랑. 그렇습니다. 이제 사운드를 무게를 이제 해야 될 들어보기 텐데 전에 무게를 먼저. 아까가 네, 3.45kg였죠. 선생님 그거보다 더 가볍다고 하셨고 저는 약간 좀 현혹이 된 느낌이기는 한데. 어우야, 무게 몇 대면? 3638. 이건 3638. 37 나오면 동 37 나오면 기겁하겠네요, 진짜. 예. 아, 근데 동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동점 나오죠? 많이 나왔었죠? 2호?
와, 선생님 진짜 요새 디테일 근데 너무 가볍네. 이거 38이나 36이나 뭐 맞춰도 그렇게. 아니 그래도 어쨌든 선생님 진짜 요새 디테일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뭐 3.25. 50%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도 가까운데. 아 근데 지금 저만 유일하게 50%가 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요새 선생님한테 지는 이 속도로 봐서는 조만간 역전될 것 같아요 승률이. 와, 제가 지금 50.3% 이랬거든요 저번 주까지. 네. 그 정도는 근데... 그 정도는 밥죠 제가. 뭘 또 밟으려가십니까? 아니 우리 연말에 막 서로 밟고 막 이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엄청 뚱뚱하네요. 네. 소리가. 아, 야, 이거 두텁다. 야, 이거 뭘로 만들었냐? 막 너무 부드럽죠? 네. 굉장히 부드럽고 풍성하고 그리고 공간감이 많이 느껴지네요. 코러스도 잘 먹네요. 코러스가 들어 있는 것 같고 막 딜레이도 들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꺾는 데가 이게 네, 저 전체적으로 그 바디 통해서는 공간감이 전달이 잘 돼서 약간 이펙팅이 된 듯한 사운드가 나오는데 소리는 좀 두툼합니다. 일반적인 신라인들보다 좀 더 몽실몽실한 느낌이에요. 더 둥글고 더 폭실합니다 사운드가. 어우 좋다. 게인은 어떨까요? 또 팬더 게인인데 마샬 게이는 폭신폭신한 사운드. 어우. 어, 뭐 이래. 너무 폭신폭신한데 이거 어떻게 좀 진하게 만들어 볼까요? 최순하게 네, 뭘 밟아야죠 하나에. 네. 피부색이 안 날 정도로는. 네. 아니 오히려 하이게인으로 잡아놓은 사운드 되게 매력적이에요. 되게 매력적이네요. 네, 엄청 매력적입니다. 이거는 마샬 게인 5고 저것도 6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체스 9 드라이브 제로 레벨만 10으로 올려놓고 톤 가운데 놓고 이거 넣고 치겠습니다. 어, 네. 아까와 같은 반주로 가겠습니다.
너무 힘이 없다. 그 폭신하는 네. 느낌이 진짜 딱 네, 맞는 것 같아요. 푹신푹신한데 너무 푹신푹신. 네. 72화, 1972화입니다. 팬더 재팬 클래식 50 텔레. 이런 게 이제 일맥상통 이런 거랑 네, 좀 맞는 그런 거잖아요. 느낌의 사운드죠. 네. 팬더 안 쓰면 팬더님. 네, 1팬답지 않게 핫하게 1팬과 맥팬을 절묘하게 섞어놓은 느낌입니다. 1팬이 좀 삼삼한 느낌이 싫으셨다면 이건 사용해볼 만한 모델인 것 같네요. 한 줄평, 일본과 멕시코 혼혈한 나카무라 산체스상. 아, 나 진짜. 네, 나카무라 산체스상.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뭐 이제 1팬이랑 맥팬이랑 뭐 약간 섞어놓은 것 같다 이런 되게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셨네요. 다들 막 멕시코산 칠리보다 더 매운 일본 소스, 뭐 맥팬의 와일드함과 1팬의 정갈함을 두루 갖춘 기타, 다들 이런 식으로 해주셨는데 나카무라 산체스상이 눈에 확 들어와서 네, 한 줄평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또 하나 드릴게요. 나카무라 산체스상의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미팬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건 일맥상통이 아니라 일미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짐이 낚아야마 이렇게 짐이 낚아야마. 알겠습니다. 뭘 또 붙여도 이렇게 뭔가 어울리게 잘 붙이셨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짐이 낚아야마. 네, 짐이 낚아야마. 네. 약간 우리나라도 섞인 것 같은데 짐이 낚아야만이라 약간 이거 왕 아니야 왕. 알겠습니다. 저는 폭신폭신 솜사탕 텔레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솜사탕이지? 예? 네. 이게 그냥 치면 이게 포기타 포기타 진짜 아이 좋은데? 매력적이에요. 확실하고 참 매력적이에요. 161만 9천원이라는 가격을 비싸네요. 네, 하셔야죠. 맥펜 이렇게 내추럴로 된 와이드 레인지 두 개 달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것도 부드러운데 이건 좀 다르게 부드러워요. 네. 더 팍신팍신해요. 네. 7.5, 7.5. 네, 그렇습니다. 약간 뭐 일식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카스테라 계란말이 같은 거 있죠? 예. 초밥집에서 나오는 예. 계란말이에요. 그만 그냥? 이렇게 해갖고 딱 폭신폭신한 느낌.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텔레 C9 FSR까지 봤고요. 근데 아까 되게 의외로 그 이제 하이게인? 네, 게인 부스트를 활용한 톤을 들었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었는데요. 오히려 그쪽 톤을 더 쓸 일이 많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이 생톤은 톡 쏘는 맛이 없어갖고 좀 이렇게 코러스 같은 걸 넣어서 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톤들이 굉장히 예뻐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스콰이어 오랜만에 와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스콰이어 어피니티. 그래도 이것도 가격이 오른다고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도 여전히 어피니티는 30만원대네요 여전히. 네. 어피니티 저 싼 기타 중에 대명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네. 그래도 많이 오른 거거든요. 스콰이어가 원래 저기 뭐 저기 지금 그 빈티지 모디파이드나 클래식 5 쪽은 가격이 꽤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근데 어피니티 올린다고 올려도 388,000원이면 얼마나 저렴했던 모델인지 그러니까요. 알 수가 있죠. 네, 다음 시간에 오랜만에 스콰이어의 어피니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